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함께 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 시장이 마무리가 됐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중요한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쵸.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아마 어제 이 저녁 그러니까 미국 증시 보고 오늘 아침에 이제 그 결과 보신 분들은 사실 불편하셨을 거예요. 네. 아, 테슬라가 그리고 넷플릭스가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또 심지어 우리나라 시장도 출발에는 굉장히 좀 약했죠. 네, 코스피도 그렇죠.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이제 조정세가 좀 나왔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장 중후반부에는 2차 전지가 다시 시장을 끌어올렸지만 장 초반에는 또 이들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불안감 그리고 이제 부담감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결국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2600포인트를 잘 지지해 줬다라는 네네. 부분 여기에 저는 좋은 포인트를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줄 수 있는 이 기준점이 2600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마감이 됐다라고 한다는 것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네.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 이제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 IT와 2차 전지의 순환 매죠. 네. 한 두 섹터가 한 번에 올라가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에 올라가려면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뭐 어느 한쪽이 강하면 어느 한쪽이 좀 밀릴 수 있고 또 원래 강했던 종목이 쉬어가면 약했던 쪽에서 올라갈 수 있고 이러한 또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이러한 시속 게임, 수급의 시속 게임 양상은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저는 변동성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돌아오는 주에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큰 실적들이 또 발표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더라도 혹은 중장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분기에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와 잘 나오는 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주에 FOMC 회의도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 미국에서 실적 발표가 있는데 미국에서도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흔들리는 양상이 이번 주에 체크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 주에 어떤 업종이나 섹터를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결국엔 2차 전지 혹은 반도체가 시장의 네. 주도 섹터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거기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섹터 그동안에 소외를 받았지만 같이 커 나가야 되는 섹터 쪽에 저는 집중을 해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2차 전지, 이 양극재, 음극재, 배터리는 가는데 아직까지 이 충전 인프라 쪽, CPO 예. 사업은 크게 부각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게요. 말들은 많이 나오지만 뚜렷하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고 있고 실제로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이 CPO,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 사업 쪽에 우리가 꼭 관심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실적을 냈을 때 영업이익단도 영업이익단이지만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이 Q, 그러니까 수혜 확대잖아요. 테슬라의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시장은 한 대를 팔았을 때 남는 마진율, 그러니까 순이익단은 이제 집중해서 보지만 저는 낮은 가격이라도 지금 판매 대수를 높인 쪽에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전기차의 대수는 많아지기 때문에 그쵸. 지금보다 또 전기차가 많아지려면 이 인프라에 대한 또 투자는 당연히 같이 가야 되겠대 한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또 우리나라도 이제 정책적인 변화가 이제 굉장히 많죠. 또 의무 설치 비율도 지금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쪽을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 충전 인프라 쪽도 봐야 된다. 2차 전지에서 파생되고 또 덜 올라간 쪽이 있으니까 이쪽이 바로 충전 인프라 관련 섹터인 것 같습니다. 잘 저희도 선별을 해보겠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네. 주에 월요일에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는 뭘 보고 계세요? 충전 관련주 하면 SK네트웍스가 저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을 제외한 우리나라 다수의 대기업들이 충전 인프라 쪽에 이미 진출을 하고 있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SK그룹주가 그중에서 저는 가장 진심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의 규격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죠. 그쵸. 테슬라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슈퍼차저 규격을 과연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도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트렌드의 흐름상 현대차, 기아도 따라가거나 조금 정책적인 기조가 저는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GM도 테슬라 걸 쓰고 있죠. 그러니까요. 포드도 쓰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경쟁사인 리비안이라고 하는 이 전기차 브랜드도 충전 규격은 테슬라 거를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이 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 그럼 과연 NSCA라고 하는 그 규격을 취급하는 기업이 어딜까라고 이제 보시면 미국 쪽에서 SK 시그넷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네, SK 시그넷.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는 아직 상장되어 있기 되어 있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SK 시그넷이 가장 탑픽으로 좀 볼 수 있는데 투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안책, 그 다음 타자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SK 네트워크스가 지금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충전 인프라 쪽에 급속 충전 분야가 있고 완속 충전 분야가 있는데 우선은 이 SK 일렉링크에서는 급속 충전 사업부에서의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또 이제 SK 그룹이 에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완속 충전기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쪽에 또 지분 확대를 하고 있어요. SK 네트워크스가 그래서 급속 충전기도 급속 충전기고 완속에서도 지금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가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보실 때는 저는 SK 네트워크스를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일 수도 있는데 지금 네. SK 그룹사가 각 사업부, 각 계열사별로 이 충전 인프라에 각각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마 한 번에 또 한쪽으로 이제 몰아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면 저는 SK 네트워크스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SK 네트워크스의 사업 구조는 SK 텔레콤 쪽,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이 모빌리티 IT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가장 또 핵심적인 요소가 구독 서비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유 플러스도 전기차 충전을 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뭐 많은 기업들이 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뭐 구독 쪽,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이 소비자에 대한 요구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여러모로 저는 SK 네트워크스가 충전 인프라 시장에서는 탑픽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SK 네트워크스 국내에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쪽에서는 가장 잘 살펴봐야 할 종목이다라는 네.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공략을 해봐야 할 텐데 네. 가격 전략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5, 6, 9월 달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어느 정도? 네, 일단 뭐 SK 네트워크스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뭐 조정 없이 가파르게 그러니까요.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월요일날 시초에 사신다라기보다는 저는 월요일날 만약 조정이라면 그래도 매수를 해도 괜찮지만 그러니까 시초에 조정 크게 오르지 않고 시작을 한다면 매수를 해도 괜찮지만 만약에 갭상승으로 이제 출발을 한다면 기다려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뭐 다음 주 월요일 시초에 베팅을 하신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5,700원에서 5,500원대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시고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만약 5,000원대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시는 게 맞다. 네. 대신에 만약 5,000원 가격대 내려오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월봉상 봤을 때 바닥권이거든요. 네. 충분히 7,000원까지 한번 우리가 노려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 네트워크스를 다음 주에 시초가 공략보다는 한번 다음 주에 움직임을 보고 공략을 해보자는 전략을 세워주었으니까요. 이 인프라 충전 관련, 전기차 충전 관련 인프라를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태성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